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DP4호가 아니고 LH9NK2 예. 마크2죠. 예. 전동 권총입니다. 아, 진작에 나오자마자 제가 구입을 했는데 리뷰를 하고 싶어도 어쩔 방법이 없어서, 물론 제가 의지가 좀 부족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소개시켜 드릴 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같이 이거 살 때 같이 그냥 괜히 같이 구입한 카암스 DP45 잠깐 좀 소개 드리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외관도 훌륭하고 콜트의 그립감에 글록의 그 느낌이 담겨있다 그러잖아요. 후퇴거리도 마음에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산 이유는 탄창을 안에 웨이트 집어넣다가 망가뜨려가지고 탄창이 없어서 결국은 한 개 더 샀어요. 네. 네. 그래서 한 개를 더 샀는데, 얘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싸게 잘 사도 만 원이 넘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비싸요. 뭐 비싼 값 하니까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얘는 넘어가고, 자 오늘 주인공은 역시나 세미 전동권, 전동 권총입니다. 거기다가 아카데미 자체 구조인가요? 네, 마루이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마루이 거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싼 거는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싼 거만, 예, 마루이 전동 권총 괜찮죠? 자, 더블 호법, 돌기가 두 개짜리를 더블 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블로우백 액션, 예, 자동 블로우백, 예, 좋습니다. 가스가 안 들어가고 전기를 먹는 20mm 레일, 아 하부에 레일이 붙어 있네요. 마크, 네, A 세 개짜리 사이즈, 1.5V 네 개, 네. 그렇게 된다고. 일렉트릭 파워드 블로우백 피스톨, 네. 블로우백이라는 게 장점이긴 하네요. 밋밋하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쏘는 총보다도 이렇게 작동이 되는 총은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은 33,000원 되어 있는데 인터넷 최저가로 잘 사면 배송비 포함해서 28,000원 정도? 한 5,000원 정도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야 아카데미 역시 실망시켜주지 않는구나 싶었는데, 요즘 거의 연달아서 아주 좋은 것들만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색깔 놀이도 많이 하는데 탄색이 나오면서.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동 권총. 자, 뭐 별거 없고, 여기. 아 그리고 이 실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자. 이게 라이선스가, 근데 각인은 제대로 되어 있네요. 라이선스가 뭐 따로 없는 회사인지 몰라도. 네. 자, 원래 살 때 들어 있는 거는 BB하고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전 그렇죠.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해서. 똥 쌀 때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자세한 건 필요 없고, 이거는 고장이라 생각하기 전에 AS 전에 한번 읽어보면 수리에 도움이 되는 거. 자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요. 자 봅시다. LH9 마크2 가늠자관자 뭐 별거 없고. 아 그리고 무려 탄창이 짤짤이네요. 예, 제가 착각했네요. 태엽 탄창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AAA 사이즈 4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뚜껑이 퉁 닫혀요. 그리고 자동으로 되고 안전장치는 여기 있네요. 파이어 세이프 FS 네. 호법 들어있고, 실제 쏴봤는데 역시나 전동인데다가 권총이죠. 거기다가 피스톤이 작기 때문에 성능은, 예, 기대할 거는 못됩니다. 그래도 아카데미 잘하는 거 있죠. 약해. 안 아파. 맞아도 안 아파. 근데 멀리 나가. 멀리. 예.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기술력은 대단해요. 파워가 약한데 멀리 나가요. 멀리. 아무튼 뭐, 예. 아카데미 기술력은 전동 권총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굉장합니다. 아쉽게도 나사, 예, 전동인 그 구조 때문에 나사로 이렇게 조립할 수밖에 없는, 이 모나카 방식이라 그래요. 모니카 방식이라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웃기게도 여기 메이드 인 필리피니스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국내 생산이 아닌, 예, 아카데미 이게 붙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색깔이, 예,
예, 탄색입니다. 흰색 발라도 될 거를. 어차피 띌 거. 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카드도 들어있어요. 저, 사진에는 아마 실총 그림 같은데, 조금 탄창이 밑에 짤짤이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달아놨는데, 조금 거슬리긴 해요. 자, 봅시다. 2012년에 개발됐네요. 거의 최신 총류에 속합니다. 제조사는 라이온하트 인더스트리스. 예, 라이온하트 공업이죠. LH9은 K5의 파생형으로 SNT 대우에서, 예, SNT라 하면, 예, 그렇죠. SNT는 중공업. 대우에서 라이온하트 인더스트리스에서 공급의 디자인을 변경해서 만든, 그러니까 K5에서 디자인을 변경해 만든 총이다. 기능적인 부분은 다르지 않다. 그럼 트리플 뭡니까 저기? 아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코킹이 좀 다르게 되는 거. 예. 트리플 액션이죠. 예. 90년대 직접 K5도 진출했지만 배급사와 유통이만을 라이온하트라는 데를 배급사로 정해서 국내에서 이제 민수용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예, 9mm 총이죠. 다만 민수용으로 여러모로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예, 해머 같은 것도 옵션이고, 실총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비싸서 인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앞부분에 아주 좋게 본드로 잘 붙어 있는, 예, 칼라 파트입니다. 아우, 떼고 싶어요. 떼고 싶다.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본드로 예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보이시죠, 본드 붙은 거. 네. 슬라이드 가이드도 깔끔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슬라이드 후퇴거리는 딱 이만큼이네요. 이걸로도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라이온하트라고 잘 되어 있고, 네, 배급사고. 여기 이건 뭐야? 좋게 있고, 이 총 특징이 그립이, 네, 이 이상한 마크가 여기 있는데 이게 뭐 나비 그림인가? 뭐지 이게? 아, 라이온, 예, 호랑이, 예, 사자예요. 타이거가 아니고 라이온이면 호랑이죠. 예, 호랑이가 앉아있는 그림이네요. 예, 뭔가 무슨 나비 그림인가. 자, 보시면 질감도 괜찮고, 하부에 이거 전동 권총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에 작동되는 부분, 이게 나사, 십자나사, 이거 아주, 예, 아주 인상적이네요. 십자나사. 야, 나사 대가리도 탄색으로 만드네. 근데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아카데미에서 옛날부터 잘 하던 거 박스 아트랑 그림이 틀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좀 야비합니다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이거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예, 조용히 닥치고 잘 쓰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좀 박스보단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색깔 투톤으로 해가지고 잘 나왔고요. 스위치 괜찮고, 여기서, 예, 세이프 돼 있죠. 오토가 아니고, 예, 반자동이죠. 아, 이 그립이 이 양각으로 이게 튀어나온 이 옵션 그립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질감 보이십니까 이거? 예,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 잡아보면 오돌토돌한 맛이 있는데, 웃긴 거는 제가 아카데미 K5를 제가 가지고 있죠. 리뷰도 했고 마음에 든다고 얘기도 했고 좋고, 예, 굉장히 괜찮은 구조에 성능도 좋고. K5가 언제냐면 초창기 K5 처음 나왔을 때 아카데미 권총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았는데, 이거, 예, 그거를 잡았을 때 이 모양은 일단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지금 쥐었을 때 그립감이 두꺼워요. 그 K5를 잡았을 때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총이 좀 실총보다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제 손으로 이게 안 닿는다는 건 제 손이 꽤나 큰데도 이게 안 닿아요. 이게 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총은 좀 실총보다 두껍다고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린, 저는 성인의 엑스라지 손을 가지고 이제 좀 짧긴 짧아도 마디가, 저보다 손이 대부분 다 아마 작지 싶은데, 앵간한 성인이 쥐어도 약간 좀 이 쥐었을 때 그립이 두꺼운 게, 그립이 이제 이게 굵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잡았을 때 굉장히 조금 약간 주눅 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외관 보면 뭐 크게 뭐 다른 거 없고, 9mm 이것도 그대로 적혀 있는 거고, 약간 K5의 옵션 버전이라 그런지 이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여튼 이 줄가 있는 거 여기 앞쪽에도 있죠. 연결할 때 여기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옵션형 슬라이드 같은 이 느낌. 이거 헤어라인, 헤어라인 이건 헤어라인이라 하기도 뭐한데 하여튼 예,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립도 옵션 그립이고 일단 그 민수용의 그 총을 나름 재현을 열심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하부에 레일도 이렇게 있고 자 작동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썼기 때문에 짤짤이탄 창 네, 총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 짤짤이탄 창이 자 작동됩니다. 시원하게 잘 나가고 전동 권총이다 보니까 확실히 파워는 분명히 좀 작긴 약하긴 해요. 자 배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이렇게 예 이쪽으로 밀면 이렇게 톡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뚜껑이 싹 열립니다. 이렇게 건전지 4개를 넣을 수 있죠. A 사이즈 예, 이것 때문에 아마 그립이 두꺼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아 공탄으로 좀 몇 번 쏴봐야 되겠어요. 스위치 파이어 예. 그냥 토이스럽다는 느낌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 전동 권총 그리고 거기다 세미 전동권 그리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마루이커 전동권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도 7만원 8만원 뭐 그렇게 좀 그건 조금 오반가요 한 그래도 7만원 6만원 7만원 뭐 그 정도 거래되는데 새거가 2만원대 중반 27,000원 뭐 이 정도 샀으니까 맞죠? 2만 이게 33,000원 떴으니까 2만 배송비 포함해서 2만 한 9,000원에서 8,000원 정도 샀으니까 이건 뭐 마루이커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조금 약하게 바람이 푹푹 나오긴 하네요. 자, 보이십니까? 슬라이드 그리고 해멀은 어쩔 수 없지 슬라이드 작동성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서 마루이 세미 전동건도 아마 이거 핸드건도 이게 재현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정도 제가 보긴 봤었는데 네, 시원시원한 작동 네. 뭐 손맛이 느껴집니까? 뭐가 움직이긴 움직이네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올드 게임을 또 좋아하긴 하는데 오락실에 보면 슬라이드가 후퇴 전진되는 타임 크라이시스라는 게임 남코에서 나왔던 거 타임 크라이시스 시스템 22 기판으로 아마 만들었을 텐데 걔는 시스템 11이 철권 1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시스템 14 철권 3였고 그 다음에 22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예, 그때 그 타임 크라이시스라는 총 그 게임에 나오는 총 그 발로 밟고 장전하고 하던 그 오락실에서 봤던 그 총 그걸 왜 작동 안 되지? 네. 아 배터리가 없나? 네. 좀 이제 땡기는 정도에 따라서 약간 좀 저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예 옛날 생각하다가 네 저기 됐습니다. 배터리가 좀 없는 것 같네요 총이. 아무튼 예 그 오락실에서 즐겼던 그 슬라이드 후퇴의 그 느낌 그 손맛 그런 것 같네요. 자 이제 격발 좀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왜 작동 안 되지?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왜 안 나가니? 예, 배터리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허접하더라. 아, 리뷰 망했다. 예, 잘 찍었는데. 네, 여러분, 일단 비비탄 나가는 거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예,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예, 예, 제가 하는 게 그렇죠, 뭐. 아, 리뷰 망했다. 근데 꽤나 때깔 좋네요, 여러분. 예. 좋네, 생각보다. 일단 이 총의 장점 따져보면 역시나 마루이 능가하는 3배 이상 강한 싼 3배 이상 싼 이 장점에다가 우리나라 총이죠. 예, K5 베이스의 옵션 버전 거기다가 투톤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화려하죠. 그립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잡았을 때 느낌은 좀 특이해요. 다만
이 그립이 너무 두꺼워서 구조상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네. 배터리를 오래 넣어놨더니 방전이 된 것 같아요. 작동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몇 번은 싸졌으니까 만족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15분이 넘었네요. 네. 예 리턴 리뷰입니다.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이 총 드디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네요. 뭐 강추 원추 완전 원추입니다. 그냥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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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사보시라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LH9인가요? 이름은 좀 이상한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